네, 종합 물류 관련주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백신 인센티브는 싹 사라지게 됐고요. 네. 지금 코로나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대면 관련주들, 뭐 교육주도 있을 것이고 쇼핑주, 물류주, 택배 제지 관련주들 네, 네. 이들 종목군들 안에서 좀 선별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네. 전반적으로 계좌가 헤지가 또 이루어질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종합 물류 관련주를 내일의 테마로 선정을 해봤고요. 지금 앞서서 임시 휴업에 나선 백화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 놓고 봐서도 당분간 외출을 꺼려하고 자택 안에서의 쇼핑,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네. 또다시 붐을 일으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 상자를 제조를 하는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택배, 물류 사업을 하는 곳도 또다시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내일의 테마를 선정을 해 봤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마트 그 성수동 본사를 매각하고 이커머스 집중한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시장에서 쿠팡이 워낙에 잘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견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견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온라인 비즈니스 쪽으로 빠르게 발빠르게 넘어온다라는 네. 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류주들도 그런 측면에서 파트너사로서 같이 이렇게 동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네. 자, 관련 종목도 좀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가장 주목한 종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에서 KCTC라든지 동방 뭐 대표적인 쿠팡 관련주들 큰 폭으로 올랐다가 조금 소폭 오전장 대비해서는 반납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굉장히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한익스프레스를 골라봤어요. 한익스프레스 네. 최근 연일 상승 중인데 오늘도 1.8% 상승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합 물류 회사고 실적도 탄탄하고요. 원래는 이제 유류라든지 특수화물을 운송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물류주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선정을 해봤고요. 매수가는 7,250원에서요. 네. 7,350원 사이에서 매수밴드 안에서 체결을 받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는 6,8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만원 선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뭐 상승 중인데요. 그래도 매수밴드 안에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